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집권하면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디지털 혁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황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입니다.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친환경 위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교육 지원 확대와 대학도시 건설 추진 등 교육 대전환과 균형발전,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 재편 등 국토 대전환 공약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개혁을 통해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 혁신과 대전환을 위한 첫 번째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민원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메타 정부를 구축하고 정부가 교육비를 선지원하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통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